서툴러도 괜찮아, 포기하지 말자. 네, 지금은 요즘 굉장히 핫한 노래인데요. EXID의 위아래를 락 버전으로 한번 편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도 막 쳐놨고요. 드럼도 막 찍어놨고 열심히 락 버전으로 편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코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락 버전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보컬 녹음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글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너 아슬아슬하게 스치지 말고, 너. 네, 지금 밑에 화음을 넣었고요. 원곡을 들어보니까 화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아슬아슬하게 스치지 말고 너 이렇게 하나씩 트랙을 쌓으면서 녹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빙글빙글 이 화음이 또 있어요. 이걸 또 넣어야 됩니다. 빙글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너. 자, 이렇게 해서 코러스를 다 넣은 거를 들어볼까요? 코러스만 제가 괜히 노래를 골랐나봐요. 코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여기 들어간 악기는요, 기본적으로 드럼도 들어갔고요, 베이스도 들어갔고, 기타는 이렇게 직접 쳤고요. 나머지 뭐 건반 종류의 패드 악기 뭐 그런 것들을 쭉 넣습니다. 악기별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베이스를 찍게 됩니다. 네, 원곡 같은 경우에는 브라스가 후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메인 리프 같은 경우에 원곡에서는 아마 브라스 계열의 사운드로 했는데, 락 버전이니까 기타로 이렇게 막 후렸습니다. 들리시죠? 네, 이렇게 기타까지 넣게 되면은 거의 편곡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하고 또 해서 전체적인 게 총으로 총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사운드를 일단 MR만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러스까지 넣은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컬 녹음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코러스가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아마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혼자 부르시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위아래 네, 이렇게 보컬 녹음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녹음이 모두 다 끝났는데요. 완성된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완성된 성유빈 버전, 락 버전의 위아래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편곡을 하게 된 뭐 계기랄까 이유는요. 요즘 아이돌 음악들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되게 들으면 좋더라고요. 네, 음악 완성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이거를 락 버전으로 편곡하면 어떨지 해서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성유빈 이제 좋은 음반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제 음만 나오면 위아래보다 더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